자, 이제 1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장이 학칼로 간대. 이 간자는 본래는 이게 방패 간자인데 이럴 때는 방패 간자가 아니라 구할 간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장이라는 제자가 녹은 녹봉이야. 봉급이야. 요즘 말은 월급이야. 월급 구하는 것을 배우려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결국엔 자장은 공자, 제자니 성은 전손이요, 명은 사라. 자장은 공자의 제자니 성씨는 전손씨야. 전손. 명은 사라. 이름은 사였다. 가는 구할 구자의 뜻이니까 구한다는 뜻이에요. 녹은 사자지 복냐라. 사자는 벼슬 사자니까 벼슬 하는 사람의 봉급이야. 녹봉이야. 제왈 다문 궐의요 신언 기여즉 과우며. 공자님 답변이지요. 다문 궐의. 이럴 때 궐자는 빼놓을 궐, 빠뜨릴 궐자야. 다문 들을 문자죠. 많은 것을 듣고 궐의 의심나는 부분을 빼놓고 많은 것을 듣되 의심나는 부분을 빼놓고 신언기여즉 확실히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그것도 오히려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면 과우며 과자는 적을 과자요. 우자는 탓할 우자야. 탓함이 적고. 이 말은 많이 듣되 의혹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의심 없는 그것도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면 말하는 데 잘못이 적을 것이다 이거야. 또 다견걸태요 신행기여즉 과회니. 많이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위태롭지 않다고 확신하는 그 분야도 삼가 행하면, 즉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긴다면 과회니 뉘우치는 것이 적을 것이니. 잘못하고서 나중에 후회스럽다 하잖아요. 뉘우침이 적을 것이니 언과우하며 행과회면. 우리 언행이라고 하죠. 말과 행동 그러는데 말할 적에 잘못이 적고 행동으로 옮길 때 뉘우침이 적게 되면 후회할 일이 적으면 녹체 기중은이라. 그 녹은 그 속에 있을 거다. 이게 뭐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다 보면 출세를 할 수 있게 되고 출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봉급은 받게 되더라. 그 말이지. 여씨왈 의자는 소미신이요. 여씨가 말하기를 의심한다는 의자죠. 의심한다는 것은 소미신, 믿지 못하는 바를 말하고 태자는 소미안이라 여기 위태롭다는 것은 편안치 못한 것을 말한다. 정자왈 우는 죄자외지자야오. 이 우자는 탓할 우자인데 누구 탓을 한다 그러잖아요. 탓할 우자인데 죄가 자자는 붙어 자자요.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을 우라고 한단 말이지. 이게 외적으로 내가 귀에 들리는 거지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라고 한다. 그럼 회는 뭔가요? 뉘우칠 회자. 후회하다 할 때 회자인데 회는 리 자네 출자야라. 그 이치가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후회스럽다는 건 뭐야?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너 잘못했다라는 말은 밖으로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거래.
그러니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 잘못했다고 하니까 우가 되는 거고, 행동을 잘못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뉘우침이 생기는 거지. 우는 위, 다문, 견자는 학지박이요. 내가 이르되 다문견자,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는 것은 학지박이요. 아까 배웠죠? 배우기를 널리 하는 거고. 궐의태자는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것을 빼놓는다는 것은 택지정이요. 선택하기를 정밀하게 하는 거야. 근언행자는, 원래는 신언행자라고 해야 되는데, 근언행자라고 했죠? 말과 행실을 삼가하는 것은 수지약이라. 지키기를 요약한 거다, 이거지. 거의 정리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해박하게 하고, 정밀하게 선택하고, 요점을 추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범언 재기 중자는 범은 범칭, 대체로, 이렇게 대체로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개 불구이 자 지지사니 다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른다라는 것이니. 언차하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구 자장지실이 진지하라. 자장의 실수를 구해주면서 진지, 앞으로 더 진보하도록 격려해 주신 말씀이다. 이게 뭘까요? 자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공부하고 있던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차라리 네가 말 조심하고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덕을 닦아라.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자왈 수천작 즉 인작이 지니. 이 숫자는 닦을 숫자야. 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이 사람한테 부여해준 것이에요. 천성적으로 부여해준 그 사람의 성품. 이것을 수양을 하면 인작은 사람들이 준 벼슬이에요. 대통령이 주는 장관이라든지 높게는. 그런 모든 벼슬은 사람이 주는 거잖아. 그 인작이 지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심성을 갈고 닦으면 사람들이 주는 벼슬이 이르르게 되니. 근데 여기는 자장은 어땠어요? 그 천작을 수양하는데 마음 두지 않고 인작을 빨리 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군자 언행 능근이 등록지도야라. 군자가 말과 행실을 능히 삼가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 녹을 얻는 방법이 되더라, 이거지. 언행은 뭐예요? 천작을 닦는 방법이잖아, 말과 행실은. 응? 자장이 하 갈록고로 자장이 갈록 즉 녹을 구하는 것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고지 이차야 이렇게 이것으로써 고해 주셔서 이것으로 공자님께서 말을 해줘 가지고 사정기심이 불위이록동하니 그 자장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안정되면서 마음을 안정하게 하고 불위이록동 이록으로서 그죠? 녹을 이득 이는 이익이고 녹은 봉급이잖아. 그러니까 복리로서 복리라고 하죠? 복리로서 마음이 움직이 동요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거죠. 이게 뭘까요? 응? 네 마음속에 공부를 차분히 하면 봉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괜히 봉급 가지고 매여서 이렇게 쩔쩔매지 말아라. 그런 말이지. 약 안민즉 무참으니라. 약자는 같을 약자야. 안자는 안자야. 안자. 안회. 민자는 민자건이라는 사람이야.
이게 공자님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에요. 안자라든지 민자 같은 사람은 이런 질문이 없을 거예요. 이건 좀 차원이 낮은 질문이야. 혹의 여차라도 역유 불등록자하니, 혹자가 의심하기를 이와 같이 하더라도, 즉 말언과 행실을 잘 수양을 한다 하더라도, 또한 부등록자, 녹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공자 같은 사람 사실 그렇죠? 그러니 공자 말, 공자께서 답하시기를 계왈 경야의 뇌제 기중이라 하시니, 이 경자는 밭갈 경자야. 밭을 간다는 건 뭐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거지.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지요? 굶주림을 면하려고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 그런데도 때로는 농사를 짓는 그 속에서도 굶주림이 그 속에 있기도 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혹은 흉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사람이 언행을 잘 수양을 한다 해도 취직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나 사람이 할수 있는 도리를 다할 뿐이지 억지로 구해서 또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유리 가위자를 위지이의라. 오직 이치적으로, 이치상, 이치적으로 할 만한 것을 할 따름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수양을 하는 것은 이치상에 수양을 해야 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야. 내가 요만큼 수양했다 해서 요만큼 봉급받는 직장에 간다? 그건 기필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창이 학할로 혹한데, 자창은 공자 제자니, 성은 천손이요, 명은 사라 가는 구야옷, 녹은 사자지 봉야람. 제왈 타문 거르이요 신언 기여즉 과우며 다견 골태요 신행 기여즉 과회님 언과우하며 행과회면 녹제 기중의니라. 여시왈 의자는 소미신이요 태자는 소미야니라. 정자왈 우는 죄 자외지자야오 회는 니 자네 출자야람. 우는 위 타문견자는 학지박이요 궐의 태자는 택지정이요 근언행자는 수지약이람. 범언제 기중자는 개불구이 자지지사님 언 언차하야 이고 자장지시리 진지야람. 정자왈 수천작즉 인자기지니 군자 언행능근이 등록지도야람. 자장이 학칼로호꾸로 고지이차야 사정기심이
불위이록 동하님 약안민즉 무차무의람 호의 여차라도 여교불등록자님 공자개왈 경야의 뇌제 기중이라 하시니 유리 가위자를 위지이라.